컬처 페스티벌 여러분을 조시나요? 세 번째 도시로 여행할 곳은 바로 이곳! 이곳! 아, 이곳! 머무르고 싶은 휴양의 도시 강릉! 힙한 강릉을 알아가는 여행 대신 가드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야. 아, 여기구나. 우와. 우와. 와. 어. 어. 아, 여기가 여기구나. 여기 근데 원래 버스 정류장인가? 팥이 있네, 아예 이렇게. 어. 찍어줄게요. 핸드폰에 뭐가 이렇게 많아. 아, 이게 여기 구멍에 넣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요? 아, 이거 어렵네. 어? 어때? 아, 그냥 찍어줄게요. 언니 앉아봐. 그래, 그래. 행복하게, 아름답게. 아름답게 맞아요? 스마일. 어, 뭐야? 스마일. 어, 뭐야?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우, 이게 뭐야? 강릉가, 강릉 가드림. 오늘 강릉 가이드로 오늘 요리 오빠. 바로 요리 오빠. 치요리 오빠. 치요리 오빠. 치요리 오빠. 요 할 때 많이 모아주세요. 치요리 오빠거든요. 치요리 오빠. 어.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 지금 여기? 저 버스 정류장. 에이, 여기 버스가 지나다니지 않잖아요. 아, 여기 적혀있네. 이곳은 방탄소년단 BTS 앨범 자켓 촬영 장소구나. 원래는 이 강원도 하면은 정동진이거든요. 에이. 우리 때만 해도 정동진에서 했던 거 5시 반쯤 딱 돼가지고 발주 믹스커피 딱 들고 믹스커피? 아, 믹스커피! 기대줘야 돼, 이렇게. 아. 기대줘. 아, 해가 언제 뜨지? 아. 유리 오빠꺼 맞아요, 그거? 맞아요, 맞아요. 너무 비싸 보이는데? 아이, 좀. 어. 여기 가운데 앉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 이렇게. 셋. 아, 이거 좀 따라해서 찍자. 여기 좀 약간 따라해서. 예. 네. 어, 봐. 내가 잘 했잖아. 아. 내가 딱 센터에서 딱 손 모으고 딱 잘 찍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희 형과 이렇게. 다시. 어깨 동무 좀 할게요. 아. 이래야 멤버 같죠. 그죠? 하. 맞아. 아, 우리 촬영, 우리 자켓 촬영이랑 좀 느낌이 다르네. 왜, 보통 왜? 우리 촬영은 숨 참고 찍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자, 찍습니다. 컷! 이러면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인데 아, 역시 달라. 역시 계속 컷! 저희는 호흡으로 하! 샤! 샤! 하!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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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우리 파노라마 그거 찍어봤어요? 아, 네. 오케이, 일단은 센터부터. 자. 아, 잠깐.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되게 오해스럽다. 너무 오해스럽네? 내가 센터가 아니라. 선배님, 센터 하세요. 센터. 선배님.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수건 돌리기 해봤어요? 그럼요. 네. 그런 느낌이지. 하나, 둘, 넷, 여섯. 오케이. 오케이, 됐다. 아우, 이거 다리 잘못 잡았다, 이거. 다리 너무 아픈데? 어머, 아, 너무. 아우, 이거 잘못됐다. 이거 오른쪽 다리 잘못됐다, 이거. 하나, 둘, 셋, 다섯. 오케이. 아. 완벽했어요, 완벽했어. 첫 촬영을 한 10점. 야, 무슨 한 팀이 이렇게 죽이 앉아있는 거지? 근데 의상 다 똑같고. BTS는 여기서 이제 찍었으니까, 우리 모모랜드. 촬영지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네, 가시죠. 여기는 모모랜드 촬영 장소. 어. 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는 왜 이렇게 저런... 아, 저런 거? 나중에 여기다 이런 거 세워주실 거죠? 몸브랜드. 어, 이거 꺼져, 이거 꺼져. 자, 우리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시그니처 포즈가 있어요, 여행. 아, 있어요? 시그니처 포즈를 만들어야 돼. 아, 만들어요. 네. 이거 저희가 아 이제 또 신곡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 신곡 신곡. 레디 올라시거든. 레디 올라. 네. 아, 오케이, 레디 올라. 레디 올라. 어. 여기 딱 내 거야 이런 느낌. 아, 부자신데요. 하나, 둘, 셋. 레디 올라. 아, 어쨌든 이게 에비올라. 아, 어쨌든 이게 에비올라.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시국인데. 아, 미안하다. 야, 이게 에비. 어, 근데 세분 났어. 야, 이게 에비올라. 레디올라. 아, 진짜. 아, 너무 재밌어요. 시국인데 에비올라시 나와버려. 아, 이걸 보고 계시는 우리 BTS 팬님들 한 번 찍으러 오셨다가 바로 옆에 모브랜드와 황철이 함께한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올라타 한번 해주세요. 올랏! 올랏! 거기잖아요. 명장면. 아저씨. 사심은. 사연이야. 나 불렀네. 아, 받아주시네. 또. 마음의 준비까지 하고 오셨듯이. 코트까지 딱 입으셨네. 맞아요, 맞아요. 여기 온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코트 준비해봤어요. 어, 너무 좋아요. 뭔가 공유가 된 기분이에요. 정말요? 예. 저희. 플라이. 비행기가 나올 것만 같아. 모든 날이 좋았다. 네. 모든 날이 좋아서 완벽했다. 아, 모든 날이 좋았다. 오, 비율 대박. 너무 좋아요, 비율. 아까 BTS 옆에 우리 모모랜드 하나 만들었잖아. 네. 그래서 또 여기, 준비를 했습니다. 아, 여기에 아, 또 저희 바로 옆으로? 도깨비 바로 옆으로. 모모랜드. 정말 비슷하죠? 우리 여기에서는 약간 패러디로, 재미있는 패러디를 네. 해보는 거야. 좋습니다. 도깨비의 포인트는 굴면은 네. 도깨비가 나타나는 거니까 여기서 뭘 먹을 때 후 굴면 내가 나타나는 걸로. 이름하여 먹깨비. 먹깨비. 아, 맛있겠다. 역시 강릉 바다에선 만두지. 후. 너니? 나는. 너무 좋았다. 아, 괜찮아. 너무 좋았다. 소름 돋았어 지금. 아, 이거 들어드릴게요. 나 지금 진짜 심히 걱정되네. 그니까요. 난 너무 걱정된다. 와, 도깨비도 그렇고 우리 여기 먹깨비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무지하게 올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기분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진짜 한 입만. 아, 다들 여기 먹깨비 하러 오세요. 맞아. 도깨비 옆에 먹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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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 올랏. 에디 올랏. 에디 올랏. 에디 올랏.